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할 줄 모르고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홍문정 의원님 출판기념회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저는 혀를 안 듭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데 저희가 다 사퇴한 상태에서 사퇴했습니다만 요즘 그 나라가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의원 시절도 그랬고 또 제가 의정부 파주 경기도서 나가서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군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첫 번째는 국가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문정! 저는 바로 제가 존경하는 홍문정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을 떠나서 이 책의 내용처럼 이 총장님이 정말 꼴통 보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나 누구도 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책임지고 계신 존경하는 홍문정 의원님을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을 샀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뭐 책 안 사시더라도 우리 홍문정 의원님을 표로서 좀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의정부 저는 의정부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님으로서 앞으로 저는 대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도 하고 있는데 옆집으로 갈지 뒷집으로 갈지는 답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큰 집에서 같이 나와서 함께 고민했던 보수가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기를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오늘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홍문정 의원님을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거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다루기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도 홍문정 의원님 후보 시절에 정말 그 한 번 시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와서 직접 선거운동에 조금 참여를 했었고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과연 저희 홍문정 의원님은 왜 이렇게 모였을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책처럼 정말 진실하고 정치를 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해서 저희 멘토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출판에 기념회에 오셔서도 저도 자유한국당입니다만 우리 공화당 대표님이시라고 해서 출판에 뭐 축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자랑스럽게 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를 지금 의정부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세습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가문이 좀 굉장히 파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는 우리 국민이 심판하고 여러분이 심판하고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이번에는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내가 뭉치자 하면 뭉치자 보내주시오.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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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월 15일 이수진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홍문정 의원님과 함께 싸워주실 거죠? 예! 싸우자! 싸우자! 그래서 못 싸웁니다. 더 크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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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승리합니다. 꼭 승리하기를 전합니다.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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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또 4명의 4분의